오늘은 처음으로 What's in my bag이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앞에 나왔던 사진이랑 너무 다르죠? 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좀 오래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런지 사진 찍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영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이불인데 감성을 살리기 위해 이불도 깔았고요. 여기 하트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혹시 이 가방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가방을 처음 본 게 한 3년 전이었는데 보자마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가방이었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주고요. 아코디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수납이 되진 않아요. 여기도 로고가 박혀 있고요. 밑에는 찡은 따로 없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탄탄한 고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소재 때문에 크게 오염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편에는 따로 뭐 이렇게 카드를 수납하거나 그런 공간은 없고 네, 이렇게 매끈합니다. 그리고 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 본가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버클처럼 굉장히 굵직한 끈이 있어서 숄더백으로 연출하거나 또는 벨트백으로 연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트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걸로 이렇게 탁 빼서 하는 건데 여기에도 버버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열면은 네, 여기도 버버리가 새겨져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정말 테트리스를 해가지고 이 정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가장 끝에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뭐 영수증 같은 거 넣으면 되고 또 지갑을 포기를 해야 돼요, 이 가방을 들려면. 그래서 여기 카드 포켓이랑 또 이 자크를 통해서 뭐 카드나 지폐 같은 걸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킬 커버 이 제품 정말 오래 쓰고 있는데 필커버 앰플 쿠션이고 란제리라는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쿨톤이고 한 21호?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피부가 좀 하얀 편이에요. 네, 이거가 특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치만은 잘 뜨긴 하는데 어떻게 기초를 잘 바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좀 두껍게 올라가면서 커버도 잘 되는, 네, 저는 앞으로도 이걸로 쭉 쓸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 샤넬 거고 베이지 레스 베이지 헬시 글로우 립밤이래요. 네, 여기 있고 제가 쿨톤이지만 친구가 이거 바르면은 그냥 혈색 살짝 돌듯이 예쁠 것 같다고 해서 네,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되게 부드럽고 진짜 자연스러운 혈색 도는 입술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마스크 쓰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시뻘건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자주 데일리로 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염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코 밑에 이거 발라두면 되게 뻥 뚫리고 좋아요. 네, 저는 비염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일이에요. 되게 좋아요. 잘 보이나? 그리고 이거는 디올 거고 립 펌핑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립 맥시마이저 히알루로닉 립 펌퍼래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색감이 딱 쿨톤색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사오셨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색깔 보자마자 너무 제가 딱 좋아하는 색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색이 강하진 않지만은 이제 제 얼굴 색을 죽여주는 색이 아니고 입술 팽팽하게 만들어줘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많이 건조한 편이어서 립밤도 바르고 이거 플럼핑도 바르고 그리고 나서 립을 발라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슈에모라 강남핑크예요. 이것만한 거를 제가 찾지를 못해요. 아무리 쿨한 걸 발라도 웜한 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거 쿨톤 립스틱이라고 추천해서 발랐는데 뭔가 제가 원하는 그 형광등이 탁 켜지는 그런 색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이제 섞어주는 거죠. 걔를 바르고 이제 얘까지 탁 발라지면은 완전 이제 쿨톤 립이 되더라고요. 완전 이거는 진짜 파워 쿨톤. 그래서 쿨톤 브라이트 분들이 잘 어울릴 만한 것 같아요. 뮤트톤 말고 뮤트톤한테는 굉장히 갈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즈고요. 저 따로 위 케이스 같은 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고 버즈. 그리고 이거 제가 쓰진 않지만은 많이들 쓰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록시땅 거고요. 뜯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것도 선물로 받은 거여가지고 네, 향이 되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홈쇼핑으로 주문을 한 건데 트루 바이타민이라고 안에 뜯어보면은 비타민이 이렇게 세 개가 딱 있어요. 이 세 개 왜 이러지? 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먹고 나면은 정말 소변이 그 형광색 소변이 뜰 정도로 많은 비타민을 가지고 있나 봐요. 필요 이상의. 그렇지만은 저 먹을 때마다 되게 와 정말 내가 필요한 거 이상의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고 있구나. 기분이 그냥 좋더라고요. 이거 가격이 조금 나간다는데 어머니가 사주셔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0일치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산균인데 네, 이것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홍삼 타블릿을 맨날 드시거든요. 뭐 이것도 홍사로 주셨다는데 그거 제가 갖고 왔어요. 저 먹으려고. 이것도 하루에 하나씩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소화 안 될 때 이럴 때 있을까봐 저는 갖고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소화 안 될 때가 많아서. 네, 그리고 요거는 큐어 크림이에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정문 알로에라고 큐어 크림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런 네, 곳이 있는데 항상 여드름 날 때 또는 벌레 물렸을 때 이거 발라주면 되게 좋거든요. 금방 가라앉고 트러블도 금방 가라앉고 또 상처 왔을 때도 이거 발라도 돼서 저는 혹시 몰라서 이렇게 조그마한 거로 갖고 다녀요. 이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전 정말 이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마 평생을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판매가 중단된 상태여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구매도 정말 평생을 사용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버버리 패턴이 있는 부분이 가까이서 보시면 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염에 조금 취약하다는 점.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색이 막 섞여 있어서 그렇게 티나진 않더라고요. 여기 전에 베렸는데 그렇게 티 안 나죠. 네. 이렇게 네, 저희 가방을 소개하면서 안에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영상 찍을 게 있으면은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화면에 이게 있었을 텐데 이거는 그냥 갬성용으로 넣었어요. 네, 이거 가방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만은 예뻐서 이것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청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